박정진의 유리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그 불교 사상, 불교 사상 중에 이제 무명이란 게 있죠. 밝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명에서 출발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흔히 뭐 이 12연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오늘 뭐 이것 자체를 뭐 강의하고 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12연기론이 이제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제 무명에서부터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12연기인데 이 무명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제 요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그 철학 사상의 오온,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색과 온과 정신 요소인 나머지 사온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오온을 또 오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색수상행식, 이것은 인간이 이때 색은 뭐 색깔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색욕이라는 색과 다르게 하나의 사물을 의미해요. 사물을. 사물이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색을 수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그 어떤 상상적인 그 상상의 세계를 가지다가 결국은 상상의 세계는 행으로 나와야 돼. 행. 행. 행을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 근데 행을 하면 또 이제 식이라는 게 이제 의식입니다. 인간이 그 생각하고 행동하면 결국 뭡니까? 의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그 뭐 의식합니다. 특히 그 식을 중시하는 게 불교의 유시각입니다. 그 불교의 유시각은 서양의 현상학과 이제 거의 동일시대죠. 의시각입니다. 의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유시각과 불교의 유시각과 서양의 현상학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 12연기를 예전에 이제 그 이해하면 뭐 그 깨달음에 도달했다 하죠. 이런 게 있는데 그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승조. 예를 들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아주 큰 스님이죠. 스님인데 조론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이제 스님입니다. 근데 그 승조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불교의 인도 불교가, 소위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완전히 번역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죠. 승조. 그래서 그 이 승조인데 그 383년에서 414년까지 산, 그러니까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죠. 근데 승조 위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중국 철학의 이제 대가죠. 왕필이라고 있죠, 왕필. 왕필이라는 인물은 예를 들면 그 연대가 226년에 태어나서 23살에 돌아갔어요. 23살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249년에 돌아간 셈이죠. 아주 그 23살에 돌아갔는데 이 천재가 23살에 돌아간 것 치고는 너무나 많은 작업을 한 거야. 그 중에 이제 왕필, 특히 이제 도덕경. 23살에 이제 졸했는데 특히 그 도덕경을 이제 번역한 거로 유명하죠. 도덕경. 지금까지도 뭐 도덕경의 그 주, 그 중심이 되는 번역본은 왕필본이라고 합니다. 그래, 왕필본. 그런 점으로 중요한데 이 어쩌면 왕필이 지금 연대로 보면 한 100년하고 140년, 450년 앞서잖아요. 왕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승조가 이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필은 뭐 불교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그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완전히 이제 번역됩니다. 승조는 61살쯤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승조라고 해서 이제 이 조론입니다. 조론. 그래서 그, 이,
그 승조는 중국 진나라 때의 그 승려로서 구마라스베 문화의 이제 위대한 철인이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최고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조론이라는 걸 이제 완성하면서 아, 이 불교,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완전히 번역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근데 흔히 조론의 첫 출발이 물불천론회가 물이라 해가지고 사실 잘못 아는 사람은 물이라 그러니까 지금 물질인 줄 알고 말이죠. 그 유물론자라고 해요.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유물론자라고. 근데 이때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 여기서 승조가 이야기하는 물은 물불천론 할 때 물 그죠? 물은 이게 이제 바로 이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이걸 뭐 서양적으로 보면 사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흔히 그 물질과는 달라요. 이게. 물질은 이미 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 해석한 거야. 존재를 어떤 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이 물이라는 건 존재, 사물 또는 뭐 존재 자체라 얘기할 수 있죠. 존재 자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승조의 조론이 참 위대합니다. 근데 이 당시 소위 그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인물이 물론 불교라는 위대한 그 사상 체계를 얻고 이제 이렇게 어떤 조론을 만들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한 철학적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최고 철학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 비춰봐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승조사론이 완성되면서 이제 그 불교의 번역, 그 소위 격이불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교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들고 나왔습니다. 물불천론은 그 사실은 알고 보면 물이 불천한다라는 걸 좀 그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 이 존재라고 봐요. 존재. 물이 물질이 불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질은 변하는데. 이때 물건은 존재, 존재 그 자체, 본래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자를 썼어요. 한문으로. 이 존재, 이때의 존재는 신물이 일체다. 정신과 물질로 이분화되지 않는 존재. 이분화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비실체라. 존재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변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흔히 뭐 요즘 이제 카메라웍이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스틸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틸 정화상이 나옵니다. 스틸 정화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관에서 영상기를 돌리면 이제 적절한 속도로 돌리면 이제 그 사물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활동사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 이런 활동사진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 정지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이래 가역관계에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렇기는 아주 쪼개면 수많은 활동 사진을 뭐 무한대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쪼개면 그것이 물론 그걸 활동 사진이 되려 그러면 이제 영사기를 돌리는 기계가 있어야 이제 되지만 어쨌든 그 물불천론이란 게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분학 아주 세밀하게 좀 무한대로 쪼개는 미분학적 사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론이 이제 물불천론이고 이게 동과 정이라는 게 서로 가역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보지만 이게 서로 동죽정이고 사실은 동죽정이고 정직동이야. 그거는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해서 붙이는 말입니다. 그것을 함의하고 있단 말이야. 동죽정. 정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승조약서 이제 부진공론이다, 부진공론. 완전한 진공, 진공은 없다. 진공묘유를 말한다. 모든 이분법, 공색은 본래 존재를 왜곡한다. 이 우주가 이분법이 아니라 막 동즉정, 정즉종이라 하듯이 이걸 부진공론인데 승조가 이제 부진공론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요 뒤에 이야기하는 진공묘유라고 있죠. 지금은 진공묘유라는 게 유식학이 나오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진공이 묘유다, 묘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진공묘유라는 게 나오지만 이때는 유식학이 나올 때가 아니야. 유식학은 이거보다 한 3, 400년 뒤에 나와. 그때는 이제 부진공론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알수 있죠. 유식학으로 보면 진공묘유다 이런데 그 당시는 이제 몰랐을 때라. 진공묘유라는 게그 이게 좀 분석을 해보면 부진즉공론, 부진 그게 부진공론이란 게 진공이 아니다 이렇게. 그 부진공론은 우리가 조금 한문적으로 이래 이제 문장적으로 보면 부진즉공이다. 그러니까 그 부진즉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는 진공묘유 없음이 있음이고 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왕래하는 거죠. 이때 이제 즉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자가. 그래서 그 승조의 그이 조론 이외에도 이 즉자를 이제 중시, 즉자를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이 즉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으로 이해하면 이제 진공묘유를 이야기합니다. 진공묘유는 뭡니까? 유와 무가 완전히 두 모로 칼로 딱 자르듯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물불천론도 마찬가지야. 물불천 돼 있지만은 동과 정이 두모 자르듯이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야. 부진공론도 공과 있음 그 실이 딱 잘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이제 철학이 이제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무지론이 있는데 이거는 깨달음은 무지, 부분적 지식에 대한 부정이냐. 내가 지식을 알잖아, 지식. 지식이 많다, 이거야. 그거 다 부분적인 거야. 부분적 지식에 대한 부정을 이제 담고 있는데, 깨달음은 무지를 통해 세계의 전체, 세계의 이론상의 도달함을 의미한다. 반야무지론. 재밌잖아요? 반야무지론 뭡니까? 반야,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무지와 통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 했죠. 무지라는 게 내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야는 내가 깨달음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흔히 그 반야무지로는 사실 소크라테스와 만납니다. 사실은. 이게 참 이게 묘한 게이 깨달음은 크게 보면 무지다. 그러니까 부분적 지식이 많은 것이 깨달음이 아니야. 이 전체를 알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 세계적 이론상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제 반야 이제 그 무지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반야무지론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이제 만나는 거야. 반야무지론. 무지론. 이게 왜 이렇게 만든, 이게 이제 알다죠. 아는 지혜죠. 무지죠. 이것은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원조인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죠?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 나는 안다. 무엇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안다죠. 이참 재미있죠. 야, 이게 그 동서 철학이라는 게그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그이 동서 철학을 관통하고 보면 이제 같이 만나는 겁니다. 반야, 나는 안다, 이게 지죠. 요거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반야와 나는 안다. 무지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거죠. 이게 nothing이죠. I know nothing이죠. Nothing. Nothing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의 불교 철학이라는 것과 서양 철학의 원조와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묘한 우리 그 어떤 철학적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게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인가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동시에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야. 무지, 이 모른다, 무지와 모른다 이래 만나잖아요. Nothing, I know nothing. 그래서 그 반야무지론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열반이 뭐냐, 열반이 뭐냐 했을 때 원래는 그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도라고 표현했어요. 도에 도달하는 게 동양의 최고니까 불교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게 열반 아닙니까? 그죠? 그 열반이 이제 열반을 도라 했죠. 열반이 사실은 처음에는 도라고 번역됐다가 열반이 나중에 이제 그 무명으로 번역되는 거야. 무명. 무명론으로. 요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도와 무명이라는 게 이제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열반은 세계의 이름, 이름만을 주장하면 유명론이 되죠. 세계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실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무명, 불교의 무명에서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밝을 명자 무명에서 이름 명자, 밝을 명자 무명에서 결국 이름 명자, 이름이 없는 무명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조에 의해서 이렇게 성조 조론, 사론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밝을 명자의 부정하는 그 무명, 밝을 명자 무명에서 이름 명자 무명으로 변천한 것이 소위 그 격이 불교를 만들어내는 이제 정점에 있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사실은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공중관을 갖다가 나중에 유식으로 가기 전에 그 조론이 나오면서 나중에 유식 사상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교학자들은 뭐 조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불교학의 이제 그 경지, 그 사람이 어느 경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흔히 뭐 우리가 불교 얘기할 때 뭐 여러분 잘 아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이게 이제 반야죠. 일직일체 일체적일, 일중일체 뭐 다중일, 일직일체 다적일 이렇게 이제 화음입니다. 우리 반야경과 화음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 해석이 바로 아까 얘기한 즉자입니다. 즉자, 즉시가 있죠. 그 즉시라는 게 이게 뭘 나타내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식에서 아까 중공 묘유가 있고 부진공론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진 직공이랄 때도 이제 즉자를 설명했는데 이 즉시에 대해서 뭐 한문학자나 뭐 또 불교학자들이 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동서 철학을 관통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리 관제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더만 즉시라는 걸 왕래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저게 아무런 액티비티 활동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꼬로 등식이 된다는 그 뜻이 아니야. 같다는 뜻이 동일할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뭔가 움직인다는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우주는 기운생동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즉시야. 즉시. 즉해야 시되는 거야. 그냥 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즉시라는 걸 해석할 때 이 가역관계에 있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분법이나 동일성은 사실 이분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동일성을 갖다가 오히려 이중성이나 음향성 또는 동시성 같이 역동하는 동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색과 공이 말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는 거야. 동시에 있는 거. 색은 이쪽 방에 있고 공은 저쪽 방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방에 있단 말이야. 한 방에.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역동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다. 즉시. 즉시라는 게 뭐 여러 학자들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동서 철학을 관통한 입장, 일이관지하는 입장에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관계에서 그 동서 소통을 하는 그 중간 매체로서 불교가 사실 있거든요. 서양 그 인도 유로피언 문명의 마지막 끝이 서쪽 끝이 기독교라면 이쪽에 불교라면 동쪽 끝이 불교라. 그 불교가 서양 그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즉시가 나온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오히려 동서가 만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점에서 불교라는 것은 동양적으로 그동안에 되었지만 사실은 동서양의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 서양의 이분법 사상을 동양의 음향 사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절묘한 그 이론 체계가, 사상 체계가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 동서양과 불교의 관계, 도학의 관계를 구분하자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은 이제 흔히 뉴턴 역학의 제3법칙인데 1이 뭡니까? 관성의 법칙. 2가 가속도의 법칙이죠. 3의 법칙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뉴턴의 3법칙이죠. 이것은 역동적, 기계적 우주론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도학으로만 반자 도지동이야. 반하는 것, 흔히 반성하는 것, 반하는 것이 도에, 그 정으로 갔다가는 다시 이제 반이 되는 거야. 반하는 것이 도에 움직이는, 도가 기운 생동하는 법칙이다 이런 뜻이 반자 도지종. 이건 오히려 역동적 자연. 이것은 힘역자 역이 아니고 변형역자, 주역역자죠. 변형역자, 변형의 이제 역동입니다. 이게 이제 도법 자연이죠. 근데 그 이런 것을 불교, 동서양이 교통하도록 하는 불교 관점에서 보면 즉시라. 이게 즉시라는 용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즉시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즉시.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손바닥 이리 있죠. 손바닥 이리 바닥이죠. 이러면 손등이죠. 뭐 이건 뭐 어떻게 좋아요? 손등, 손바닥, 손바닥, 손등 이렇게. 이 손은 하나잖아요, 하나. 이 우주라는 게 하나인데 등이 되기도 하고 바닥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이 여반장이야. 우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반장이에요, 여반장, 여반장. 아, 그런 것이 이제 즉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막 가역 반응, 제가 흔히 가역 왕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움직여야 이제 모든 것이 등식도 나오는 거야. 움직여야 그게 같다는 것도 다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반야는 이제 오히려 역, 거꾸로 역, 이제 역동적. 이분법에서 이중성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가게 하는 교량 역할을 한단 말이야. 물리학과 도학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다 동양, 서양 철학, 서양 과학과 동양의 도학과 동양의 윤리학, 이런 것이 다 마스터된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것이 이 가역 왕래하는 그 기운 생동하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에 대한 그 설명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봤을 때 결국은 그 이 알미라는 것은 그것의 확정성, 결정성으로 인해서 도리어 존재, 역동하는 존재를 불안한 것, 불안한 존재, 불안전 명사 또는 명사구, 명사절, 이게 다 불안전한 거야. 뭐 것이라는 건 다 불안전한 거야. 내가 무엇을 안다 했을 때 안다까지는 그냥 무엇을 안다가 무엇을 네 뭘 알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안다고 떠들지만 사실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다 해야 돼. I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게 반야무지론이야. 반야무지론. 반야무지론은 당연히 또 이게 열반무명론이 되잖아. 그 안다 모른다는 게 다 이름으로부터 비롯되거든. 그 이름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름이 실체를, 이름이 본래 있는 존재의 실체를 이제 덮어씌우는 거야. 잘못 이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완전한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게 이제 암이란 말이야. 암. 이게 전부 그 불완전 명사, 명사구, 명사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I know that입니다. that이나 it나 thing이나 이런 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야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재는 이미 본래 완전한 존재이다. 그런데 무엇을 알면 알수록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게 묘하죠. 내가 뭐 알면 알수록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자꾸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뭐 그냥 천둥벌거 소리로 뭐 좀 안다 싶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만 보여. 그죠? 초심자는 아는 것만 보여. 그런데 이제 깨달은 자의 경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는 간 곳이고 모르는 것만 보여. 그래서 반야무지론이고 열반무명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알면 이미 무엇을 안다는 것은 내의 존재, 완전한 존재가 부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 거대한 전체 자연의 이론상을 내가 쪼개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다는 거야. 전체를 잊어버려. 그 알미라는 게 오히려 더 무지죠. 알미라는 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현상이야. 뭐 이렇다 저렇다. I know 하는 자체가 이미 현상학이란 말이야. 말로 인해서 현상이 생긴다. 말이 무섭죠. 말은 본래 존재를 달아나게 한다. 알면 온전한 은유로서의 전체를 환유의 부분으로 전락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것, 요컨대 존재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성, 뭐 성리학 할 때 성자죠. 성이라든가 도라든가 또는 뭐 신이라든가 이라는 것은 말하면 말하는 그 자체를 벗어나거나 배반한다. 우리가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를 벗어난 거죠. 도가도 비상도.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과 신, 비상신이야. 도에 도자에 신을 넣어 다 바꾸면 돼. 불도 마찬가지야. 부처님도. 불과 불. 불이라고 말하는 불은 비상도 상불이 아니다. 그죠? 상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제 오해를 이제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불교 철학을 이해할 때 이 서양 철학과 더불어 같이 이해하면서 그 서양의 물리학과 동양의 도학의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불교를 알면 알수록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말하여진 것은 결국 말 현상일 뿐이야. 말하는 것은 다 현상이야. 말하여진 것은 실제가 될 수 없어. 그 존재는 이제 침묵한다 그러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 알죠. 그러니까 진짜 존재, 실제 존재는 침묵한단 말이야. 이미 말로 된 것은 존재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는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침묵이 아니고 역동한단 말이야, 뭔가. 계속 움직이 변하는, 생성 변화하는 게 존재라. 그걸 정지시키면 그 존재를 왜곡하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1990년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인류학을 쓰면서 사실 이런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는 뭐 DSCO라 해가지고 역동적 저항의 개폐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스페이스 크로스 엔드나 뭐 혹은 오아나 오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더 쭉 해보니까 역시 서양의 이제 존재론과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뭐 상당히 기쁘죠. 젊을 때 어떤 반짝 그러니까 도노한 거죠. 도노. 도노인데 그 뒤에 이제 도노 점수가 또 맞아요. 도노했지만 점수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도노 돈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점수를 해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역동적 자기 개표 이론이 결국은 이제 존재 이론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역동적 자기 개표가 있을 뿐이다.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은 없다. 시간은 역동성에 이제 포함돼 버려. 뒤에 시오에는 공간도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맥락에 불과해. 말은 스페이스라 하지만 어떤 맥락적 공간에 불과하단 말이야. 우리가 고정불변의 공간은 없어. 맥락에 불과해. 흐름에 불과하단 말이야. 맥락이라는 건 흘러가는 거 아니야. 맥락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스페이스, 크로스 앤드 오픈이 다이나믹이 역동적.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이 힘역자 역동도 여기 포함할 수 있어요. 그 스페이스 공간이 이렇게 시츄에이션이 되고 이게 장이야.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장소가 돼. 이제 크로스는 일종의 컨텍스트야. 경향, 케이스. 어떤 케이스. 이거는 뭐 사실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케이스. 이게 다 존재자야. 시인은 존재자고 오픈됐다. 이거는 out of context. 어떤 맥락을 벗어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정된 맥락을 계속 벗어나야 돼. 항상 열려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려있지 않으면 이미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계속 열려있지 않으면 깨달음에서 전락한다는 거죠. 거꾸로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지.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스페이스가 이제 크로스 되는 게 역동적 장소론이고 오픈되는 게 이제 동양의 주역 역자의 역동적 장이 됩니다. 우리가 장소와 장은 다릅니다. 장소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공간이 있는 거야. 근데 장, 우리 자기장 할 때 자기장 고정된 게 없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야. 자기장. 그래서 장소장이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시와 오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특히 그 서양의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장소, 언어가 장소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과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양의 입자론적 전통과 과학적 전통을 담보하는, 보증하는 거죠. 오히려 그 동양의 그 은유적인 세계나 시의 세계 이런 거와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서양 철학적 맥락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장소가 아니라 장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 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뭐 현대 물리학에서 무슨 자기, 전자기의 등장과 더불어 장이란 말이 나왔지만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그 끊임없이 변하는 하나의 컨텍스트라는 의미에서 케이스라는 의미에서 장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한 거지만은 이제 제가 철학을 강화하면서 보니까 결국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노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해야 돼. 그 도노 점수를 도노 환자의 점수는 도노 돈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도노를 했으니까. 그래서 점수 도노도 될 수 있고 도노 점수도 될 수 있고 도노 돈수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승조사론 소위 물불천론부터 그 열반무명론에 이르기까지 그 언어를 해석할 때 또는 반야심경과 화엄경을 해석할 때는 그 즉시라는 것은 이분법을 갖다가 이중성으로 음양성으로 이렇게 가역 왕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따라서 불교는 서양의 이분법 세계를 동양의 음양의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의 무명에서 오히려 그 밝을 명자 무명에서 이름 명자 무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완전히 번역되는 과정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그것은 오늘날의 철학의 존재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